아니 버틀님하고 전에 만났는데 자기 이제 음스 분해하는 미생물 키우는데 나중에 미생물이 먹을 음식을 안 넣어주면은 죽어버린대. 하루는 어디 멀리 가야 되는데 미생물이 자꾸 생각나가지고 부모님한테였나? 아무튼 지인한테 중간에 집 비번 알려주고 들어가서 미생물 음스 좀 주라고. 제가 서울 둘레길 하고 싶다고 했잖아요. 알아보니까 8코스가 있어요. 8코스를 여행하듯이 고프로로 쭉 찍는 거죠. 근데 8일을 연속해서 갈 순 없어. 일정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에 하나 하고 그냥 집에 가. 그리고 나중에 시간 될 때 또 가. 거기 이어서. 그래서 중간에 가다가 언제든지 내릴 수 있거든. 내려서 식당 가서 밥 먹고 카페 가고. 근데 이거를 혼자 갈까 누구랑 갈까 그거를 좀 생각했는데 혼자 가면 100% 재미는 없을 거야. 내가 말이 많은 스타일이 아니니까. 근데 그냥 지금 현재 나의 모습을 기록한다. 어떤 자료같이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그냥 혼자 편하게 갔다 오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의의가 있다. 손님을 보시면 재밌어지는데 일정도 잡고 해야 돼가지고 손님에게 또 부담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한 8코스 한번 할까. 둘레길 한 번에 한 20km 정도 될걸요? 근데 산으로 가긴 하지만 산이 힘든 산은 아니에요. 이미 올라가서 거기서 이렇게 가는 거라 막 오르락 내리락 막 이런 느낌은 아니야. 그래서 해볼까 하는데 아, 문제가 좀 있어요. 아무래도 좀 각도를 계속 왔다 갔다 이렇게 찍어야 되니까 팔이 좀 아플 것이고 주변에 행인들이 있을 텐데 잘 안 나오게 찍어야 되거든. 안 그러면 행인들을 다 닦아야 돼요. 얼굴을 닦는다고 하거든요. 얼굴을 닦아야 돼 다. 둘레길의 포인트는 뭐냐면은 내가 좀 몇 개 다녀봤는데 표지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고 재밌거든 읽는 게. 둘레길 처음에 1코스 출발할 때 스탬프 찍는 게 있어요.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스탬프 모으는 재미. 스탬프 찍는 곳에 또 설명이 있을 테니까 설명 읽고 그러면서 스탬프가 있으니까 어떤 가야 되는데도 목표로 해서 갈 수 있고. 그래서 그 정도를 생각했거든. 카메라맨과 같이 가면 안 되냐는 의견은 카메라맨이 좀 힘들 거예요. 왜냐면 나는 그냥 가는데 뒤로 가야 돼서 아니면 옆으로 계속 찍으면서 가야 되는데 좀 힘들 거야. 그리고 두 명이 되면 좀 더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여행은 마인드가 지금 어떻게 됐냐 한 4시간 5시간 막 찍은 거 있죠. 그게 원래는 여행을 좀 가고 여행 가는 김에 부산물로 찍어오자 요거였는데 그렇게 하니까 편하게 여행이 안 되더라고요. 촬영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철면수심 주우재 씨랑 할 때 취지랑은 좀 안 맞는다. 원래 그냥 친구랑 오붓하게 놀러 갔다 온다. 근데 영상은 곁들일 뿐 그냥 그대로 자료로 남을 뿐 이렇게 했는데 영상을 키면은 의식을 안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딱 멈췄지. 이거는 내가 원했던 취지가 아니다. 편집을 안 하는 이유가 슬로우 TV 같이 막 기차 종점에서 종점까지 막 쭉 찍잖아요. 자료로서의 그 영상을 좀 원했던 거야. 어디랑 어디 이동할 때 사실 안 담아도 되는데 편집해서 드러내도 되는데 그 경로랑 어떻게 지나가는지를 다 담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다 넣은 거였는데 최고민 선생님은 옛날에 이미 잡아놔가지고 내가 이제 요 시리즈를 안 해야겠다고 마음 먹었는데 그냥 간 거지. 근데 갔을 때 내가 느낀 게 아 이왕 그래도 갔으니까 최대한 많이 찍는 식으로 내가 촬영에 임해야겠다고 생각하고 해야겠다 해서 그냥 아예 그냥 대놓고 계속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야 돼. 놀러 갔는데 하나 추가된다는 느낌으로 하려던 취지가 내가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고 그냥 아예 날 잡고 그냥 하루 촬영한다고 생각하고 가면은 괜찮아. 근데 놀러 간다고 생각하고 찍으려고 하면은 좀 피곤해. 그리고 조회수가 잘 나오긴 했지만 그게 다음에 또 한다고 해서 잘 될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최고민수 선생님하고 간 거 뷰 잘 나왔잖아요. 그거는 이제 수익 설정이 좀 안 된다는 거. 처음에 공항에서 밥 먹을 때 노래 나온 거라 일본 거리에서 노래가 나온 게 걸려가지고 그래서 빵원. 그래서 지금 그걸 고민 중이에요. 하루를 빼가지고 그냥 촬영한다고 생각하고 여행을 다녀올까? 근데 그렇게 찍으면 찍을 수 있겠지만 결국 스케줄을 몰아세우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요거는 멈추기로. 놀러 가면서 겸사겸사 찍는 건 아니다라는 거는 결론이 나옴. 그냥 찍지 마 여행만 가 아무도 뭐라 안 해. 맞아요. 근데 놀랍게도 여행만 가려고 하니까 귀찮아서 안 해. 그래서 안 하는 걸로. 약간의 강제성이 있었기 때문에 여행을 간 건데 그 강제성이 부담이 되는 아이러니함 뭔지 알죠? 왜냐하면 그게 일이거든. 누구누구한테 너 언제 시간 돼? 나 언제 시간 안 되는데? 그럼 언제 시간 돼? 그래서 일정 맞추는 것도 사실 일이거든. 지명 PD님하고 하는 브이로그 시리즈는 반응도 좋고 그냥 하루에 몇 시간만 찍으면 돼가지고 간편하고. 그래서 지명 PD님이 혼자 다 찍고 혼자 편집하고 하니까 힘드시겠지만 일행이 나랑 지명 PD님만 있으니까 신속해. 뭔가 제 생각이 뭐냐면은 둘레길은 그냥 저 혼자 하고 지명 PD님하고 하는 게 여행인데 여행을 앞에 말한 것 때문에 좀 하기 힘들잖아요. 그쵸? 근데 지명 PD님하고 하면 1시간, 2시간, 3시간이면 끝나. 그러니까 차라리 어차피 찍을 거 드라이빙 시리즈로 해서 지역으로 한 번씩 가서 밥 먹고 뭐 하고 하면서. 근데 출연진을 섭외 안 해도 되는 게 옆에 PD님이 있으니까 PD님하고 그냥 얘기하고. 그러면 이제 내가 말했던 촬영으로서의 그게 따로 시간을 안 내도 되면서 괜찮지 않을까. 애초에 그
침착맨 여행 가기 브이로그가 3시간, 4시간 막 이런 게 가평, 세종 뭐 이런 식으로 했었잖아. 지역으로. 지역은 그대로 붙이고 드라이빙으로 따로 한번 빼서 하는 거 어떤지 그거 한번 해보고 재밌으면은 시리즈화하고 요번에 사옥 재밌어서 사옥 둘러보기가 또 괜찮으면 요거를 시리즈화하는 것도 좀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김중구 대표님이 소개해주는 네이버 웹툰 나비칩과 탐방 요청해가지고 뭐 시도를 해볼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좀 외부에서 찍는 거를 좀 확장을 좀 해보려고 생각 중이에요. 고기동 쭈사옥은 한번 초대해 주신다고 했는데 초대하면 한번 놀러가고. 아, 기안84님 작업실은 저번에 갔는데 거기는 좀 노출되면 안 되겠던데요? 하면 위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김성모 작가님 작업실도 전에 한번 방문했었는데 거기도 굉장히 독특합니다. 거기도 가면 재밌을 것 같기도. 잘 먹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식사 거르지 마시고 드십시오. 제가 지금 간헐적 단식을 해버려가지고요. 어저께 점심 이후로 안 먹었어요. 예, 일부러 한 건 아니고요. 계속 퍼자다가 밥 먹을 타이밍을 놓쳤어요. 제가 주말에 자꾸 집에 가면 15시간씩 자요. 근데 배가 안 고파. 점심 이후로 안 먹었는데 배가 안 고파. 간헐적 단식이 몸에 좋대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많은 칼로리를 섭취한대요. 알게 모르게. 너무 전형적인 카레 맛인데? 그냥 여러분들이 카레 하면 떠올리는 그 맛인데요? 그냥 3분 카레 먹어도 되겠네요? 그게 맞긴 맞는데 그런 말은 하지마. 왜냐면 이런 거는 막 3일 숙성하고 그런단 말이야. 그런 얘기하면 이거 만드시는 분들 힘 빠져. 근데 그런 말 하지마. 가게에서 먹는 카레가 훨씬 맛있다는 그런 말을 하지마. 그것도 오히려 공장에서 만드는 카레 맛 연구하시는 연구자들이 상처받을 수도 있어. 네, 저는 김치랑 안 먹어요. 왜냐면 편식하거든요. 아니 제가 김치를 안 먹는다고 김치가 맛없다고는 안 했잖아요. 김치 맛없다고 하면 김치 만드시는 분들이 힘 빠지니까. 파김치에서 음스네 난다며? 제가 그랬어요? 파김치에서 음식물 쓰레기 냄새 난다고? 내가 언제 그랬어? 음식물 쓰레기에서 나는 냄새랑 흡사하다고 했지. 내가 언제 파김치에서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난다고 했어? 다른 말이야 그거는. 음식물 쓰레기의 그것과 닮은 냄새가 난다. 그리고 그런 말 하지마. 음식물 쓰레기가 들으면 기분 나빠. 뭐든지 양쪽 입장을 다 생각해봐. 이런 말 있잖아. 에라이 짐승만도 못한 놈. 그런 말 하지마. 짐승이 상처받아. 짐승이 순진무구한 눈빛으로 끼우 하면서 쳐다보는 걸 상상해봐. 그거 못할 짓이야. 빠니보틀님하고 전에 만났는데 자동문 하다가 그런 말씀 하셨어요. 자기 이제 음스 분해하는 미생물 키우는데 나중에 미생물이 먹을 음식을 안 넣어주면은 죽어버린대. 그래서 자꾸 어디 가면은 미생물 줄 음스를 구해온대. 식당 같은 데 가면 막 무슨 개 씹을 뼈 족발집에서 막 받아오고 있잖아. 왜냐면 집에서 음식을 잘 안 먹어서 식당 가가지고 남은 거 좀 주섬주섬 싸운대. 미생물 챙겨주려고. 왜냐면은 그걸 주면은 애가 애들이 야무지게 먹는다는 거야. 근데 그걸 안 주면 애들이 굶어 죽어. 하루는 어디 멀리 가야 되는데 미생물이 자꾸 생각나가지고 부모님한테였나? 아무튼 지인한테 중간에 집 비번 알려주고 들어가서 미생물 음수 좀 주라고. 아, 그 정도래. 그러니까 근데 걔네가 그렇게 귀여울 수가 없대. 정든데 왠지 이런 거 있잖아. 우리가 밥 먹으면 야무지게 먹으면 대견하잖아. 친구네 집 가면 친구네 엄마가 맛있게 먹으면 대견해 하잖아. 그런 거랑 비슷한 거야. 미생물 키우는 게 손이 막 많이 가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로봇 청소기도 계속 보면 정들어요. 로봇 청소기 막 청소하는 거 보면 기특해. 근데 로봇 청소기는 정 안 드는 게 더 이상할 것 같아. 걔가 막 움직이잖아. 이입할 수 있는 요소가 너무 많아. 얼마나 기특한지 몰라. 얘가 빨아들인 먼지 있지. 타워에다 다 옮겨놓고 걸레도 막 물 짜가지고 막 뽀송뽀송한 걸레로 다 닦고 댕기고 또 더러워지면 다시 나와가지고 지가 걸레 빨아. 미친 거야 그러니까. 근데 로봇 청소기는 중국산이 대세더라고. 샤오미도 있고 제가 광고했던 게 에코백스 그리고 로보락. 근데 진짜 잘 만들어. 저 광고했던 거 그 에코백스 있죠. 진짜 쓰거든요 실제로. 그 광고 받기 전에도 썼어. 진짜 좋아. 문턱을 지가 판단해. 요즘에는 카메라가 달려가지고 카메라 보고 지가 판단해요. 센서나 막 이런 걸로도 판단하지만 낭 떨어지거나 하면은 얘가 학습이 돼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주인이 거기는 청소하지 말라고 지정해 줄 수도 있고 여러분도 가끔 못 넘는 문턱 로봇 청소기는 넘을 수 있어요. 요즘에 장난이 아니야. 우리의 전자기기들이 어떻게 진화했습니까? 휴대용 전자기기들 MP3나 PMP나 나중에 어떻게 돼? 휴대폰으로 다 합쳐졌잖아 그치? 휴대폰 중심으로. 왜냐면 휴대폰을 가장 많이 들고 다니니까. 내가 봤을 때는 로봇 청소기에다 다 붙을 확률이 높아. 여러 가지 것들이. 왜냐면 로봇 청소기는 따라다니면서 음악도 듣고 빔 프로젝터로 쏴가지고 동영상도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야. 충분히. 얘가 내가 본 애들 중에 제일 똘똘한 것 같아. 근데 어디로 붙느냐인데 우리가 옛날에 휴대폰 붙을 때 보면은 MP3 회사가 휴대폰 기술 개발해가지고 할 수도 있지만 휴대폰에 붙었잖아 다 그치? 사실 아이팟 터치 전화 안 되는 아이폰이거든요. 그거 알겠는데 왜 하필 청소기에?
청소기에 MP3건 뭐건 냉장고건 붙이는 게 낫지 않아? 냉장고 회사가 로봇 움직이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보다? 청소기에 냉장고 뭐 한두 개 정도 가지고 다닐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얘가 일종의 개가 되는 거지, 개. 밖에 가서도 나를 따라다니는 거야. 얘가 먹고 싶은 음료수 있으면 약간 수납 기능도 하면서 창고 역할을 하는 거지. 캔 두 개 정도나 뭐 페트 조그만 거 정도는 냉장을 해. 그게 뭐 냉장고지 뭐. 그래서 이렇게 뭐 꺼내서 먹는다거나 겨울에는 뭐 데펴놓는다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로봇 청소기 결국 바깥으로 꺼내지면은 개가 중심적으로 붙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요즘에 뭐 휴대폰 하나면 다 되잖아. 컴퓨터가 붙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로봇 청소기 딱 갖고 나가면 로봇 청소기 얘가 쫄래쫄래 따라오니까 갖고 나가면 이걸로 다 하는 거지. 아이디어는 좋은데 어떻게 실현하나요? 그건 모르지 나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나의 예상. 휴대폰이 그랬던 것처럼. 근데 그런 게 있잖아. 휴대폰은 결국은 사라질 수도 있잖아. 여기다 심으면 되거든. 점점 작아져서. 근데 로봇 청소기 같은 따라다니는 애는 물리적으로 뭘 갖고 다녀야 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거는 사라지기가 힘들지 않을까? 간단한 짐이나 막 이런 거 들어주는 어떤 짐꾼의 역할도 같이 하니까 사라지기 힘들지 않을까 싶어. 로봇 청소기 하나 놓으면 청소가 되는데 막 집안의 곳곳에 다 빨아들이는 장치를 해서 한다? 그렇게까지 갈 것 같진 않고 로봇 청소기를 놓는 식으로 갈 거고 얘가 바깥으로 가지고 나가는 형식이 될 거고. 그리고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로봇 청소기에 우리가 이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야. 감정 이입을 할 수가 있어. 너무 귀엽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거지. 로봇 청소기 한 대가. 개 모양으로 다니는 거 좋은데 청소가 안 돼. 그 개는 집 안에 들어오면 할 게 없어. 근데 로봇 청소기를 운반용으로 바꾸면 조금 뭘 포기하는 식으로 가면서 범용성이 확 늘어나지. 아니면 이럴 수도 있어요. 밖에 나갈 때 로봇 청소기에다가 다리만 붙이는 거야. 밖에 나가는 파츠. 차라리 나한테 붙이는 게 나을지도 생각해보니까.